않게 깨어있는 아침이 나를 깨워.
두구세다주까지 들으셨습니다. 네버랜드 2부를 네,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글라스 벗을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즉흥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였는데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네, 여러분 앞에 영상도 잘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었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낭만파 AI랑 개인교수 그곳에 다하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뭐 2부라고 이렇게 딱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느낌을 또 바꿔보았습니다. 네, 약간 이제 체육시간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사실 아시죠? 제가 할수 있는 좀 최대치를 방금 해가지고 살짝 정신이 없는데 네, 어쨌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멋있다. 네, 그 저희 뭐 아까 멤버들 소개도 했었고 사실 지금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생각난 것좀 말씀드리자면 저 티셔츠 입고 와주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사실 이거 입고 다니기 조금 부끄러우셨죠? 오늘도 굉장한 이렇게 방금의 저처럼 항마력을 이기면서 집에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최신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네, 필세핀 티셔츠의 신상입니다. 네, 저런 옷이에요. 그리고 아까 멤버들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또 저희 뒤에 보시면요 또 교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번 공연에서도 도와주셨는데 허정욱 엔지니어 기사님이십니다. 오늘 사운드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사실 아티스트한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너무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까처럼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사운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저그 밖에 오실 때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저 크리스탈티 로고를 제작해 주신 김재영 디자이너님께서 포스터까지 네, 제작을 해 주셨답니다.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 박수 한번. 저의 또 이런 공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1등 공신이죠.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니까요. 방금 좀 너무 교과서적이었다, 그쵸? 저좀 늘었나 봐요. 그러면 사실 오늘 공연 혹시 최근에 저를 알게 되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오, 그분들을 위한, 사실 다른 분들을 위한 왜냐면 미성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가 오빠가 네, 편곡을 한 곡인데 역시 락이죠. 그런 느낌으로 미성년도 한번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난 참
그 듣고 막 고등학생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제가 그쯤에 썼던 건데 조금 거창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다음 세대잖아요. 요즘 말로 저는 M세대고 Z세대잖아요. 근데 역시 음악이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 저 혼자 너무 웅장해졌나요? 막 그런 이렇게 DM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머쓱한데 너무 이제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성년까지 들었어요. 이제 후반부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설명을 굿즈 얘기 드렸었는데 나가시는 길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사실은 현장에서만 팔고 뭐 다 더 제작을 하곤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탐나신다면 네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그냥 진짜 대본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곡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뭐 여기 조금 다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조금 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빠질 수 없는 MBTI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네, 살짝만 조금 즐겨주시면 저도 사실은 좀 휩쓸리는 스타일이라 네, 저도 좀 더 까볼 수 있으니까요. 네,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네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오픈 소리가 너무 커서 후다다닥 왔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밥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그 괴로운 지점을 쉽게 드러내서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네, 혼자서 이게 네버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사진 일기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뭐 네버랜드랄까 그게 조금 사춘기 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즈음에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사춘기 때 사진 안 찍고 그랬어요. 다들 그렇죠? 그 시절에 사진 보면은 혼자 겉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건 많이 없는데 막 노래를 뭐 음악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게 만들었었고 뭐 그때 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들 엄청 중요하게 자기한테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분을 내려고 오늘은 혼자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로 들려드릴 곡은 저의 두 번째 싱글이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2014년에 나온 건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 노래를 제목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순수한
이 곡도 네, 그 뭐 미성년 이런 거 만들 때 있었던 곡이라 이제 처음으로 크리스탈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당시에 이렇게 혼자서 공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뭐 제가 이거를 얘기를 공연에서 한 적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만들어둔 곡들을 사실은 다시 이렇게 쓸 줄 몰랐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조태희 기분부터 미성년까지. 그래서 앞으로 들려드릴 곡들도 이렇게 막 좀 웃기긴 한데 그렇잖아요. 막 로망 프로노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이런 뜻깊은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조태의 기분을 들려드리고 네, 무사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크리스탈티였습니다. 보내온 사랑들을 달콤한 날씨에 마주치
네, 공연이 힘들어진 페스타 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잠깐 내려가셨다가 네, 잠시 올라오셔서 관객분들하고 단상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